안녕하세요. 전 배트 컴퓨터입니다. 베니 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나이트워치의 멤버로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배트맨을 도와 고담시를 수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배트맨은 세상에서 가장 발달한 최신 장비를 동원해 범죄와 맞서 싸운답니다. 나이트워치 멤버가 되려면 배트맨의 모든 장비를 잘 알아야 하죠. 오늘은 배트맨의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 장비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배트모빌입니다. 보다시피 배트모빌은 역사상 가장 튼튼한 자동차 중 하나죠. 배트맨은 상하 좌우 어느 쪽의 공격에나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트모빌은 집중포화에도 버틸 수 있고 파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방탄 유리창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방탄 유리는 얇은 플라스틱 두 장 사이에 두꺼운 유리를 여러 장 겹친 구조로 되어 있죠. 아주 유용한 특징이에요. 이제 하부 구조를 살펴볼까요? 배트모빌의 서스펜션은 충격 흡수가 뛰어납니다. 덕분에 배트맨은 어떤 지형에서나 쉽게 이동할 수 있죠. 또 안전을 위해 펑크 방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혹시 펑크가 나더라도 계속 주행할 수 있죠. 또 타이어에 자동 가변화 그립 시스템이 내장되어 도로 상태에 따라 그립을 바꿔주죠. 이제 안쪽을 살펴볼까요? 배트맨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배트모빌의 모든 무기와 방어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쇠갈퀴 발사장치죠. 이 쇠갈퀴는 어떤 표면에나 장착할 수 있고 60m 길이의 고장력 와이어와 강력한 윈치에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 장비로 다른 자동차는 물론이고 범죄자도 끌어당길 수 있죠. 고속으로 달리다 방향을 바꿀 때도 갈퀴는 아주 유용합니다. 건물이나 간판을 중심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배트모빌에는 방어용 EMP가 달렸습니다. 전자기 펄스라는 장비죠. 이 장비는 배트모빌의 360도 주변으로 강한 전하를 방출합니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 내부의 회로를 망가뜨리죠. 또 배트모빌에는 음파포도 설치되어 있죠. 이 청각용 무기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고음의 음파를 쏴서 범죄자나 공격자를 교란합니다. 만약 모든 게 실패하면 전투기 조종석처럼 운전석이 차 밖으로 튀어나가 배트맨이 재빨리 탈출하게 해주죠. 또 운전석에서 바로 저 배트 컴퓨터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순한 명령어를 써서 배트맨은 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에 접속할 수 있죠. 또 배트모빌의 원격 조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나 배트맨이 신뢰하는 누군가에게 언제 어디서나 배트모빌을 조종할 권리를 줄 수 있죠. 배트모빌의 본인 밑에는 12기통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장비엔 제트 추진과 터보 차저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즉 엔진 기통 안에서 더 많은 공기와 연료가 연소될 수 있게 하죠. 그 결과 차량의 가속성과 운전 효율이 개선됩니다. 또 매연의 분출도 줄어들어 배트모빌을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주죠. 두말할 필요 없이 배트모빌은 아주 굉장히 빠르죠. 제 계산에 의하면 배트모빌의 최고 속도는 시속 500km입니다. 그보다 빠르다고 해도 놀랄 이유는 없죠.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이런 초강력 엔진을 달고 있으면 쉽게 적에게 들키지 않을지요. 그래서 배트모빌에는 스텔스 모드가 있죠. 엔진 성능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소음은 딱 절반으로 줄여서 배트맨이 박쥐처럼 그림자 속에 숨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배트모빌 같은 차는 세상에 또 없답니다. 하지만 차의 성능은 운전자의 실력에 좌우되죠. 배트맨은 똑똑하고 창의적이며 운전도 아주 잘합니다. 우리도 그런 배트맨을 닮도록 하면 어떨까요? 배트모빌이 없더라도 말이죠. 배트맨의 최신 장비가 궁금하면 언제든 배트 컴퓨터 보관 기록에 접속하세요. 이곳 DC 키즈 채널에는 늘 배트맨과 관련된 볼거리가 가득하죠. 오늘 등장한 모든 배트맨 에피소드는 워너홈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